오늘은 7월 8일 토요일이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준비를 하고 이제 코미노를 가게 됩니다. 이미 이렇게 다 예매를 해놨고 디퍼지까지 다 결제를 해놨습니다. 이제 가서 돈만 지불하고 이제 코미노로 이동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자 코미노에 갈 준비물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얼음물 꼭 필요하고요. 꽝꽝 얼려야 돼요. 여기는 지금 한 39도 막 38도 이래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보트 티켓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 심심하면 안 되니까요. 꼭 필요합니다. 저는 샤오미 걸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개싸서, 아니 저렴해서 쓰고 있고요. 뭐 간단한 돈뭐 이런 거낼수 있는 이런 조그만 파우치, 좀 게이 같긴 하죠. 네, 그래도 이뻐요. 그리고 이렇게 비치 타월. 뭘 깔고 누워야 되니까 비치 타월이 꼭 필요합니다. 비치 타월하고 그리고 수경. 수경은 가서 또 코미노 물이 기가 막히거든요. 또 수영하고 놀기 때문에 수경 꼭 필요합니다. 또 저는 이지브레스라고 그 수경 좋은 게 있는데 그건 좀 무거워서 잘 들고 다니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수경을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서 또 바를 오일, 선텐 오일인데 요거 하와이안 트로픽이라고 제가 써본 거 중에는 요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발림성도 좋고 그리고 이렇게 그 정도가 굉장히 많아서 본인이 원하는 타입으로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요그 수건을 항상 챙겨요. 왜 챙기냐면 그 가서 항상 그 베개 대용으로 항상 가면 자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저는. 네. 그리고 요 책. 책은 뭐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데 이게 영어 원문이라서 좀 읽기 빡세요. 빡센데 계속 노력은 하고 있어요. 책 완독하려고 정말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잘 되진 않아요, 솔직히. 언젠간 다 읽겠죠? 어디까지 읽었지? 아무튼 좀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이제 코미노 갈 준비는 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우선은 10시 10분까지 제가 친구를 기다리러 오늘 가야 돼서 좀 일찍 출발하고 있습니다. 날씨는 오늘 기가 막히네요. 날씨가 역시나 기가 막힙니다. 언제나 기가 막힙니다. 여기가 될게요. 여기가 이쪽이 멋진데 잘 보이질 않네요.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 편의점도 있고 살기 좋습니다. 사람도 많이 없고 처음에 조금 빡셌는데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잡화점도 있고요. 브루클린이라고 없는 게 없어요 거의.
우리 여기는 두불이라고 이제 서점 같은 건데 뭐 약간 좀 조그만 서점? 그런 느낌이 나요. 아, 오늘 좀 덥네요. 제 생각에 한 32도, 3도 정도 될 것 같아요. 어디 기가 막히네요. 이거요? 원래는 10시 한 20분쯤에 출발하려고 했는데 친구가 벌써 버스를 탔다고 해서 좀 일찍 출발하고 있어요. 차가 엄청 많아요. 울산은 차는 많고 도보는 좁고 조금 요게 좀 에바긴 해요. 이게 좀 에바긴 한데 좀 에바면서도 또 그 정도 약간 좀 아기자기한 그런 맛이 또 있어요. 제가 갈 그 버스역은 걸어서 한 5분 정도 나가야 돼요. 바다 보면 또 꽃집도 있고 여기 보이죠? 그 옆에 잡기가 좀 애매한데 아저씨가 한 명 있거든요. 근데 맨날 그 시가 피면서 강아지랑 항상 여기 꽃집도 있고요. 그래서 한 번도 꽃을 산 적은 없는데 꽃 약간 이것저것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여자친구가 생겨야 꽃을 살 것 같은데 이게 안 되니까 갑자기 슬퍼지네요. 아무튼 날씨가 기가 막힙니다. 뭐라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좋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는데 햇살이 강렬하긴 하네요. 아. 선크림을 두 번 바르길 잘했어요. 아까는 좀 급하게 껐던 이유는 한인분들을 만나서 모르는 한인이라 좀 껄쩍지근하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이면 찍는데 초상권이 있으니까. 그리고 보면은 여기 커리집도 있는데 여기 진짜 맛있어요. 인도 카레.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피쉬앤칩스가 있거든요. 아 여기가 진짜 맛있어요. 강력 추천. 하지만 오늘은 하질 않네요. 요즘 잘 안 여는 것 같아요. 배가 부르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안 쉬고 여시던가. 초심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뭘 하든. 아, 여기가 이 집이 딱 지금 한 채거든요. 한 채인데 엄청 커요. 뭐 궁궐 같이 그림 같은 집입니다. 아, 지금 버스 정류장에서 지금 친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렸네요. 벌써 내렸네. 쟤인가? 쟨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헷갈리긴 한데 여기서 내릴 거야. 뺑뺑뺑인가? 아무튼 지금 이쪽으로 이탈리아 여자애가 한 명 내릴 거예요. 아, 제가 맞네요. 아마도 저 버스를 타서 저 버튼지 빨간색이 오는 건지. 아, 진짜. Talk about it in Korean. So
seems like a video. Yeah, but it's very. What's your name? Marcia. Say it. Marcia. You said it. Yeah, Marcia. It's just because you are like. Yeah, I can say your name, but it's slowly. Yeah, you can say it slowly. Marcia. Yeah. Yeah. Marcia. What do you feel? What? What do you feel? Before the tree. For the jeep? Oh, I don't know. You don't know. Well, what should I? Okay, me too. I have no idea. But it's I think it's very short time because there is memory is very small. 승선을 하고 있습니다. We move it again. Is that great or no? Like that good? Good, good. Yeah, yeah. No, it's just the video. No, we're not moving. Is that she that is moving? Ah, okay. Jesus. 색깔이 예술입니다. 지금은 음식을 전달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색? 어메이징합니다. Well, I think we should eat here okay. because they give us like this. 코미노에 도착했습니다. 사람이 와 바글바글합니다. 이게 사람 반 물 반이 이게 아닐까 싶네요. 아 사람 보이시나요? 여기 해운대가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야 정말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기가 막히네. 정말 많은데요 이게. 이 색깔 보이니까 이 안에가 비쳐요. 그만큼 정말 깨끗해요.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아, 기가 막히네.